스포츠 뉴스입니다. 숙소에서 외부 여성과 술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키움과 한화 선수들도 NC 선수들에 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역학 조사를 맡은 강남구청이 키움과 한화 전현직 선수 5명을 허위 진술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강남구청은 지난 5일 새벽 원정 숙소로 쓰이는 서울의 한 호텔 복도 CCTV를 통해 한화와 키움 선수 각각 2명과 은퇴 선수 1명, 외부 여성 2명 등 7명이 약 6분 동안 한 방에 모인 걸 확인했습니다. 국가대표 백신 접종자 2명을 제외하더라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이들이 역학조사에서 7명 모임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모임에 참석했던 모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실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고의로 이분들이 동선을 누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은 술자리 집단 감염으로 리그 중단의 원인이 된 NC 선수 3명을 허위 진술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방역 일탈 파문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 오늘 KT에서 4명, NC에서 1명씩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KBO는 오는 24일에 열기로 했던 올스타전을 취소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